자, 오늘 이제 마지막 상 능력이죠. 자, 이 부분은 교재에 아주 간단한 개념만 나와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닌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고 확실해야 될 것으로 만드셔야지만 민법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교재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리 능력. 권리 의무 주체가 될수 있는 추상적인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며,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개념은 쉽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렇게요. 우리는 앞으로 권리 능력이 뭐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권리는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요. 자, 일단 우리 민법은 사물을 구별할 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사람과 물건, 동물이 그럼 결국 뭐가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물건으로 구별하게 되고, 요 사람이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자연인과 법인인 거죠. 따라서 법적으로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사람이에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존재들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연인은 우리 민법 3조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이 인정한 인간, 이렇게 얘기할까요? 법이 인정한 인간인데 두 가지가 있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이란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은 사단이란 말은 사람의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사단법인이 돼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또 나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재단법인이 뭐냐?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뭐냐?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가 돼요? 사단법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셋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고스톱 치는 건 아니겠죠? 법인을 만들겠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게 되냐면 정관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하지 않는데 정관에는 무엇이 기재가 되냐면 법인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정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 가서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 자, 만약에 정관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어요. 그래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니겠죠. 왜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뭐가 돼요? 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인으로서 정관도 있고 조직도 체계도 완비가 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죠. 왜요? 설립등기를 해야 법이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냐?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고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인 거죠. 왜요? 설립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갑을병이 처음에 법이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모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요셋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노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 거죠. 농업협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설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업자인 거죠. 자, 제 친구하고 저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같이 사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둘 사이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업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약의 종류에 말씀드리면서 조합 계약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동업 계약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하면 노동조합이니 농업협동조합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동업자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조합 계약하면 뭐죠? 동업 계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합이 뭐냐?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업자가 있다. 동업자 조합이랍니다. 또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꼭 개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꼭 개념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능력 끝났죠. 자, 그다음 이제 의사 능력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 의사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 볼게요.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판단 능력을 말한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네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런 거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 이게 결여가 됐으면, 이게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되짚어 볼 것은 이 무효라는 말의 개념인 거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없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대금 안 주겠죠?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또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무효와 유효를 따지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면 되는 거는 유효, 하면 안 되는 건 무효,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은 무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다예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은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팔아먹기로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 한 거죠? 유효한 것이지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거죠.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유효냐 무효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은 무효예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정신적 수준은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우리 민법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왜요? 의사 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자, 세 살 먹은 꼬마가 있습니다. 세 살 먹은 꼬마는 권리 능력은 있죠. 왜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니까. 출생을 했으니까. 다만 세 살 먹은 꼬마 아이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만취 상태. 그래서 막 길거리에 굴러다녀.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 저런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이어도 그 사람에게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왜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은 있는 거니까요.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정신병자. 정신병자도 권리 능력은 있는 겁니다. 왜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세 살 먹은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인데 12살 먹은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인가? 애매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실제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10살 먹었다 하더라도 똘똘한 아이라면 의사 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고요. 17살 먹은 사람도 띨띨하면 의사 무능력자로 판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만취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가 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저처럼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의사 무능력자일 수도 있는 거고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소주를 10병 먹어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정신병자.
어떤 정도가 무사 문동력적인 정신병자인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만취자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의사 문동자의 예로서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예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왜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니까. 다만 자빠져 자고 있는 제가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의사 능력자이어야 한다 이거를 뭐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의사 무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 인간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내용이 뭐죠? 간명하게 다가와요. 자,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죠? 수면 중인 자로 가져갈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이 의사 무능력자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뭐 왔더니 갔더니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자,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고 결여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느냐를 정리할 건데 이 부분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는 거예요. 구체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 규정에 있는 제한 능력자. 첫째, 미성년자. 19세 미만이죠. 자, 우리 민법은 사람은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19살부터 성년자고요. 18살까지가 뭐인 거죠? 미성년자고요.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를 물론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뭐예요? 만 나이입니다.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 미성년자는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죠. 두 번째, 피한정후견입니다. 자, 피한정후견이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판단 능력이겠죠.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한정후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좀 심해요.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는다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법률행위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아예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을 아예 못하는 사람 우리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몰라도 돼. 시험 보면 아니까. 근데 우리는 개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 이들은 제한 능력자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28페이지 오시면 법률의 목적이 나와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성립하고 그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이. 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념을 좀 먼저 볼게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서설이 나옵니다. 1.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 하고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목적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률의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했죠. 보세요, 여러분들. 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이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은 돈을 받으려는 게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려는 게 을의 목적이겠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은 매매 대금을 받으려는 게 갑의 목적이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목적하면 목적물을 떠올리시는데 목적물과 다른 개념이죠.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니까 결국 법률 효과가 결국은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옛날에는 가끔 목적물과 목적이 같은 개념이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법률 효과,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효권에서 확정성이죠.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죠.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2. 확정성이죠. 28페이지 중간입니다.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만약에 법률 목적을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뭐죠? X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인 거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직 없어요. 가봤더니 허벌판이에요. 확정이 안 돼 있죠. 그래도 나중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뭐 할 수 있어요? 확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효권은 우측의 목적의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목적의 가능성 부분은 뒤에 계약법에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배우지 않고 앞에서는 일부만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을 와, 왜 안 하지 이러지 마시고 어디서 할 거라고요? 계약법에서 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기초 강의니까 내용은 뭐만요? 기본적 개념만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자, 그럼 이런 얘기죠. 목적이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말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반지가 빠졌습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가능한가요? 만약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댐을 건설하고 물을 뽑아낸 후에 수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 뒤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너무 가능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볼까요? 자, 29페이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 불능의 판단 표준은 그 시대의 사회 관념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니은. 따라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관념상으로는 불능이면 이는 불능으로 본다. 예.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내는 계약이죠.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능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불능의 종류입니다. 자,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니 위험 부담 문제니 이행 불능 문제니 이런 게 막 달라붙게 되거든요. 굳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 계약법에서 볼 거다. 일단 개념만 잡아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법률행위인 거죠.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라면 원시적 불능인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후발적 계약을 한 후에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이때는 뭐죠? 후발적 불능인 거죠. 원시적 불능은 유효하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오늘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이고. 3번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주관적 불능.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 불능이에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특정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자, 교재 보시면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니은 번이죠.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객관적 불능에 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는 것은 주관적 불능입니다. 나만 돈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는 것을 평가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불능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객관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항구적 불능, 일시적 불능. 일시적 불능 말 그대로 일시적 불능인 거죠. 물론 여기서 너 불능은 뭐 말이야? 항구적 불능만을 말해. 몇 미터 주기 있잖아요. 네 번. 일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항구적 불능만이 무효라는 말은 법에서 말하는 불능은 항구적 불능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시게 보시면 법률적 불능과 물리적 불능이 나오죠. 말 그대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것은 법률적 불능. 물리적 과학적으로 할수 없는 것은 물리적 불능인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 불능이든 물리적 불능이든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이면 뭐죠? 유효한 거죠. 자, 확인 문제는 오늘 안 풀어봅니다. 계약법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목적의 적법성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